저는 이렇게 많이 살 줄은 몰랐어요. 아, 진짜. 짠. 지금 제가 토스트 10개를 시켰거든요. 요리 같은 느낌이에요. 뭔가 토스트를 뛰어넘은 느낌? 나 어렸을 때 이런 토스트 없었는데. 포장도 되니까? 아, 여기서 하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지금 토스트 먹으러 왔거든요. 지금 매장 앞에 와 있는데 저기거든요. 그 매장 되게 귀엽죠? 일단은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요? 다시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너무 기다렸어요. 아, 정말요? 네. 아, 두 시간 기다린 것 같아요. 아, 두 시간. 아, 괜찮아요. 투어는 이쪽. 아, 키오스크로 하면 되나요? 아, 네. 열 개만 먹어볼까? 갈릭 토스트, 프렌치 토스트? 뭐가 달라요? 빵에 네. 갈릭 소스 뿌려가지고 아~ 갈릭 향이 좀 나게 하고 아~ 프렌치는 그냥 계란 드셔가지고 아~ 계란 빵이 아 크렘바를 넣을까 말까 고민되네. 맛있습니다. 크렘바에 맛있어요? 예. 크렘바에 넣었어? 그리고 피자도 있네? 아, 프리미엄 매장이라서 아 피자도 정말요? 피자도 있거든요. 아~ 프리미엄 매장은 뭐가 닿나요? 피자도 같이 하면서 저녁에 며칠까지 같이 하고 있어요. 아 여기서는 아 그래가지고 이제 토스트 집인데도 매장이 되게 예쁘게 꾸며져 있더라고요. 일단은 토스트만 시켜야겠다. 아니 이거 좀 드시면 드실 것 같은데 완전히 더? 피자 시작이랑 드실 것 같은데? 아 네! 저 내가 좋아하는 시장님을 줬는데 내가 아, 직접 가져다 드려요. 아 아니요 제가 해도 괜찮은데. 아니 아니세요 아니세요. 아니 아니 괜찮아요. 가져다 드리고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정말 다 드실 수 있어요? 어이 한번 해봐야죠 이렇게. 아, 이건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데. 저희 태그 사이가 좋은 일도 많이 하는 아, 아름다운 기업이니까 네. 맛있게 드시고 저희 태그 사이 홍보 좀 많이 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짠. 지금 제가 토스트 10개를 시켰거든요. 진짜 비주얼이 대박이에요. 안에가 이렇게 빵빵하게 꽉꽉 차 있고 요즘 진짜 토스트 퀄리티가 이거는 토스트가 아닌데? 와 감사합니다. 아 이게 직접 원래 안 갖다 주시지 않나요? 지영이 오셨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아 근데 사장님 그 태그 사이에서 결식아동 막 돕는 좋은 일도 하고 이번에 그 저랑 같이 또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저희 분사하고 가맹점에서 꾸준히 결식아동 위해서 토스트 후원을 하고 있고요. 아... 또 이번에 지영이 오셨으니까 분사에서 천 개를 네? 천 개요? 네, 결식아동 위해서 진짜. 아, 이제 태그 사이에서 결식아동들을 후원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이제 천 개를 기부해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그 중에 일부가 기부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더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은 지금 10가지인데 요게 빅시리즈인가 봐요. 요게 빅시리즈. 빅시리즈가 3개 있었거든요. 아 뭐부터 먹지? 잠깐만 다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요게 그 시그니처거든요. 빅 시그니처.
빵이 두 개가 아니라 세 개 들어가 있어요. 계란도 두 개 들어가 있네? 와, 이거 진짜 푸짐하다. 뭐야, 이거 소스 왜 이렇게 맛있어? 계란이랑 빵이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입안이 진짜 녹아요. 아, 그리고 소스가 진짜 맛있다. 요즘 이런 토스트가 되게 유행이잖아요. 아, 제가 먹어본 것 중에 소스가 제일 맛있어요, 진짜. 되게 고소하면서 약간 단데 진짜 적당히 달아서 너무 좋아요. 와, 진짜 이거 입에서 녹는다. 안에 이 오믈렛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오믈렛이 진짜 엄청 부드러워요. 막 계란말이 계란후라이랑 완전 차원이 다른 느낌? 우리 집 근처에 있나? 맛있는데, 그냥? 뭔가 건강할 것 같으면서도 맛있는? 아, 고민돼. 나 진짜 이럴 때마다 너무 고민돼요. 그러면 일단 제일 기본 먹어볼게요. 에그 플레인. 와, 이거 먹으니까 계란 맛이 진짜 잘 느껴져서 좋다. 진짜 완전 기본이거든요, 계란만 들어간? 근데 오히려 계란 맛이 잘 느껴져서 좋아요. 이게 안에 이렇게 막 겹겹이 촉촉해가지고 진짜 입에서 녹아요. 와. 에그앤치즈. 와, 정말요? 아, 이게 뭐, 저희 프리미엄 매장에서는 네. 피자도 취급하고 있는데 네. 반응이 너무너무 좋아요. 아, 정말요? 드셔보시고, 너무 부담하지 마시고 맛만 보시고 저희 나중에 포장도 되니까 포장해서 드셔보세요. 아, 정말요? 네. 아,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피자예요? 명란 마요 피자고요. 네. 에그 감자. 에그 감자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드세요. 네, 맛있겠다. 우와. 우와, 저 이런 피자 처음이에요. 우와, 와, 이거 명란 마요 맛이 확실하게 나는데 되게 잘 어울린다, 피자랑. 이거 맛있어? 토스트집인데 피자가 맛있어? 이 맛 나요. 약간 토스트가 좀 막 점심 메뉴, 뭐, 간식이나 뭐, 한 끼 대용 뭐, 이런 걸로 되게 많이 드시는데, 이거 피자랑 이렇게 토스트 해가지고 맥주 먹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맛있다. 이렇게 맛있어. 그래도 오늘은 토스트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제가 포장해서 가져갈게요. 빅 로제 시림프. 와, 요즘 또 로제는 어디에든 있죠. 이거 크기 진짜 크다. 이거면은 약간 그 성인 남성분들이 드시기에 딱 좋을 것 같고, 조그만 거는 이제 아이나 여성분들 드시기에 딱 좋을 것 같아요. 와, 이건 진짜 뚱뚱하다. 어떻게 한 입에 먹어, 이거? 게살찔러도 맛있다. 밑에 로제 소스가 있는데
토마토 향이 강한 로제? 와, 순삭했다. 다음은 불고기 맛있어 보이던데? 불고기. 안에 이렇게 불고기! 아! 이건 진짜 찐 불고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 불고기 패티보다 좀 더 막 고기 먹는 식감이 나고 불고기 소스도 맛있다. 불고기 이거 다 먹기 싫은데 너무 맛있는데? 아 근데 이게 요리 같은 느낌이에요. 뭔가 진짜 토스트라기보단 토스트를 뛰어넘은 느낌? 토스트에 들어갔다기엔 너무 맛있는 계란이고 안에 막 토핑들도 진짜 막 되게 건강하고 맛있는 느낌이거든요. 토스트보다는 굉장히 요리 같은 느낌이에요. 와. 나 어렸을 때 이런 토스트 없었는데. 다음 뭐 먹지? 에그 햄치즈랑 치즈 베이컨이 있는데 하나는 베이컨이 들어간 거고 치즈랑 하나는 햄이랑 베이컨이 들어간 거 아니 하나는 햄이랑 베이컨이 들어가고 아니야 뭐라는 거야 하나는 치즈랑 베이컨이 들어가고 하나는 햄이랑 치즈가 들어간 거 같거든요? 비슷할 것 같은데 일단은 햄치즈? 에그 플레인에다가 이제 햄이랑 치즈가 추가된 지금까지 계속 먹었는데 또 먹으면 맛있어요. 이게 약간 소스 때문에 그런지 질리지도 않고 먹다가 또 한 입 또 먹으면 어 맛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요. 마법의 소스네. 햄치즈 맛있어. 바쁠 때 딱 하나 사가지고 먹기 좋겠다. 하나 아니고 한 세 개? 짠. 에이. 와 진짜 듬뿍이다. 부드러워. 왠지 이것도 인기 많을 것 같아요. 첫 도전은 어렵지만 한 번 먹고 나면은 주기적으로 먹을 것 같은 느낌?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게 만드지? 만들자마자 이렇게 즉석 조리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맛있나? 이게 약간 그리고 좀 위생적일 것 같은 느낌? 야 무슨 좀 토스트가 뭐 햄버거보다 잘 나와? 너무 맛있어. 찌양님이 최고봉인 건 알겠는데 와, 이걸 다 먹는 건 저는 무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실력 보여주세요. 다음 뭐 먹지? 트리플 에그. 와 이거는 계란이 세 가지인가 봐요. 계란 샐러드랑 그리고 오믈렛이랑 이렇게 반숙까지 다. 반숙 계란 너무 맛있어요. 너무 고소해. 와 이거 단백질 폭탄이겠는데? 계란이 단백질 아닌가요?
아, 떡갈비 먹겠습니다. 짠. 에이, 맛있겠다. 맛있다. 아, 요즘 토스트에 막 떡갈비, 불고기 이런 거 들어가 다 맛있더라고요. 또 약간 K토스트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 토스트가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많지만 그 해외에서도 인기가 요즘 되게 많아가지고 해외에도 막 지점들이 되게 많이 생겨나고 있대요. 메뉴 개발도 엄청 신경 쓰고 해가지고 불닭이나 막 이런 것도 나오고 또 계속 그렇게 개발하고 있다는데 다음에 또 나오는 신메뉴도 먹어보고 싶어. 이게 치즈 베이컨인데 에그랑 오믈렛이랑 치즈랑 베이컨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소스가 안 질려? 어우, 치즈가 맛있어. 근데 치즈가 들어가니까 좀 단맛이 좀 덜하고 짠맛이 강한데 되게 조화로워요. 왜 벌써 하나밖에 안 남았지? 아니, 음료도 많이 드시는데 총 9살인데 대단하십니다. 마지막 불닭. 와, 얘는 진짜 비주얼이 제가 맨 앞에다 세워놓은 이유가 있다니까요. 우와, 아니 이거 뭐가 들어간 거지? 안에 아 닭가슴살. 와, 오믈렛 두 개에다가 안에 닭가슴살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불닭 소스도 이렇게 뿌려져 있고요, 페페로니까지 들어가 있어요. 내 입은 한계가 없지. 와, 살짝 느끼함이 싹 다 날아가는 것 같은데? 안에 닭가슴살도 진짜 많은데? 좀 맵긴 한데 와, 정신이 번쩍 든다. 매운데 맛있게 매웠다. 닭가슴살이 퍽퍽한 게 아니라 쫀득쫀득해.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걸 정말 다 먹을지 생각도 못했는데 역시 짱입니다. 아, 근데 너무 맛있게 잘 드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오늘 맛있게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태그 40위에서 그동안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토스트를 후원하는 캠페인을 진행 중에 있었는데요. 이번 좋은 기회를 통해서 지영님과 함께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토스트 1000개를 좋은 취지로 기부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큰 영광이고요. 세상에는 아직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그 부분 잊지 않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태그 40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들한테 잘 전달되도록 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And I know what you're saying, and I know it's a fucking lie.
fine.